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있으면 고블린 오두막을 두면서 시작합니다. 헤카를 첫 패로 내놨죠. 헤카는 바마리안으로 막으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뭐가 같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바바리안만 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. 파이어볼만 조심하면 됩니다. 그죠? 다크프린스 렛츠박사 1500, 1100, 790, 400. 아하. 파이어볼로 도둑이랑 미니언을 한 번에 때려주고요. 방어 잘 됐습니다. 바바리아는 원래 헤카용인데, 아이고. 제가 바바리아를 너무 늦게 냈어요. 아이고. 헤카는 그렇다 치고 지금 다크프리쉬 오고 있어요. 아이고. 일단은 방어가 되는 모습입니다. 공격 페이스는 아 잘못한 것 같은데. 아 안 좋아요. 깨졌습니다. 하지만 페카를 저분이 쓰시면은 저한테는 좋은 겁니다. 좋은 겁니다. 아이고 3초 6 4 3 연장전 때렸구나.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박스패스가 오그라이더 띄워주고요. 인덱트리 꺾다 잡아줍니다. 어묵과 딜 계속 들어갑니다. 파이어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따질 형편이 없어요. 헤카 잡았습니다. 지금 다크프린스 나올 차례죠. 미니언 법사에 잡았고 왼쪽으로 가면 3 크라운, 오른쪽으로 가면 2 크라운. 때렸고요. 일렉틱 법사 잡았고요. 발키리가 붙어주고 법사가 미니언 잡고 때리고 깨지고 처음 유리하던 상황에서 질 뻔하다가 연장전을 의도해서 이기는 영상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